자, 젊은층의 이탈 때문인가요? 그리하여 파격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있습니다. 애 낳으면 2억 원을 지원해준다. 허경영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우리 우파에서 2억 원을 지원해준대, 애 낳으면. 파격적입니다. 각종 지원금을 다 통합으로 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야, 고등학생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을 연금으로 주자. 1인당 18세까지 2억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게 되는데,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해 54조 원. 이게 한 25만 명을 계산한 거지. 25만 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연행은 대신 정부가 지원해주는 부모 급여, 아동 수당을 중단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 파전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 부분이 이제 나중에 논란이 좀 되겠지. 이게 일종의 뭐 조삼모사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요 부분은 이제 애엄마들이 나오셔야 돼. 애엄마들이 더잘 알잖아. 유치원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아냐? 뭐 이게 그럼 우리가 더 손해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애를 안 낳고 본 사람들이야 뭐뭘 알아? 그러니까 우와 파격적인데 이럴 수 있지만 막상 애를 낳은 어머니들 지금 애들 유치원 보내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그거 다 통합해서 100만 원이면 이게 얼마 아니잖아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돼. 이거는 애엄마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 요 지점은 약간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야. 뭐, 괜찮아. 좋아. 이런 아이디어는 좋다는 거야. 뭐든지 이렇게 제시하는 건 좋은 거니까. 애셋 낳는 게 군대가.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구석에 몰리니까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놓는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걸 내놓는다는 거는 지금 총선이 다가왔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죠.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런 정책을 제시한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된다.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냐. 이런 명분도 있고, 효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현재 우리들이 이제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예산들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 너무 쓸데없는 데 쓰는 게 많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무슨 성인지 예산이라던가, 무슨 괜히 보도블록을 갈아치운다던가, 무슨 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단체한테 돈을 막 준다던가, 이런 아주 쓰잘데기 없는 예산들이 많잖아? 그 국민들은 그게 아깝단 말이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쫙 그냥 모아서 그거를 출산해주는 사람한테 뭐 주자! 이런 거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 그런 방식이라면. 그런 방식이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은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가 없어. 국민 세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출산하는데 우리가 차라리 몰빵을 하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왜냐면 세금은 더 늘어난 게 없으니까. 세금을 늘어난 게 없고 쓸데없는 예산을 모아서 쓴다. 라는 재원 마련이라면 사람들이 밀어줄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재원 마련의 얘기가 없어. 저게 지금 1년에 54조 원이 든단 말이에요. 1년에 54조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야. 거의 이거는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10%가 넘을걸?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야. 쓸데없는 예산들. 이게 뭐예요? 성인지 예산. 여성가족부 1년 예산인지 뭐 1조 몇천억인데 이제 성인지 예산에 뭐 30조 가까이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합쳐서 각과도 모자라 사실. 좀 모자른데 그 모자른 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쓸데없는 그런 예산들 있잖아. 예를 들면 그 민주당 의원들 월급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갖고 오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월급 이런 거. 이거 니들 내놔. 이런 거 이제 이재명 월급 이런 거좀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좀 보도블럭 이런 것 갖고 오고. 뭐 통일이 어쩌니 저쩌니 뭐 북한한테 퍼주는 거 막. 안 돼. 이런 거 갖고 와. 이게 다 해놓고 54조 원을 가지고 쫙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괜찮다 이럴 수는 있는 거지. 지금 재원 마련이 문제 54조 원이면 조금 사실은 좀 상상 초월이거든요. 상상 초월이고, 또 다른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어. 54조 원을 매년 뿌리는 셈이야. 저게 그 우리 그 사람한테 직접 꽂아주는 거니까 저게 일종의 양적 완화 효과가 생겨요. 54조 원이라는 돈을 우리나라가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쓴다. 왜냐면 너 저출산이 얼마나 위험해. 우리가 그냥 대가 끊기고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질 판이야. 당장에 좀만 있어도 그냥 이슬람 히잡 쓰고 초등학생들 봐야 돼. 그러면 우리 한국말도 못 써. 그때가 되면은 막 살랑콩 살랑콩 이러고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의 어떤 이런 대를 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막둥이를 많이 낳고 지금 지금도 이렇게 남편 아내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거기서 예산을 쓴다는 건 다들 공감할 수가 있어. 이거는 명분이 충분한 얘기야. 아주 국가적인 위기니까. 그런 면에서는 돈쓸쓸 써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서 54조 원이라는 돈을 매년 날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꽂아주는 대로 쓰는 거는 양적 완화 효과가 너무 크게 생겨요. 그게 뭐냐?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이게 뭐야?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뭐야?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면 누가 애를 낳는다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돈을 보장해줘도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어차피 돈을 줘도 이건 더 감당이 안 되고 다 같이 죽는 꼴이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54조라는 돈을 진짜 이렇게 막 뿌렸을 때 이게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경제적으로 이걸 막을 수가 있냐? 근데 경제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면 이건 거의 노벨 경제학상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게 약간 액수가 좀 센 액수거든. 그러니까 애매해. 왜냐면 조금 인구수가 적거나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돈 뿌리는 식으로 출산 장려를 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처럼 5천만 정도 되는 나라라면은 약간 이제 그 물가상승에 대한 걱정이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지. 요런 또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출산 장려에 대한 게 우리가 고민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뭔가를 하긴 해야 돼.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세금을 추가로 걷어야 된다던가 이러면 이제 반발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구해내느냐.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 남은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거겠지. 네, 이 대목에서 요런 정책을 제시한 거는, 저부터, 2세를 나와서, 제가, 저야 뭐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러면 그냥 승풍승풍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그 문제는 제가 그 성격이 부인. 네, 오늘은 산채 비빔밥이 땡기는구려 부인. 이 부인이 알겠어요. 누구 차려주면 내가 가지. 근데 이게 이제 나를 위해서 그래줄 여자가 없다. 네가 해 먹어 이 새끼야 이러고 햇반을 나한테 던지지만 않아도 감사할 판이다 보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내가 여자 간 것보단 예뻐야 되고 뭐 B급 이상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그 다음에 이제 2세를 또 난 또 수학 잘하는 여자가 좋거든. 로그 함수 풀 줄 아는 여자가 좋아. 그다음에 2차 방정식 좀 빨리 풀고 뭐 그 정도 수학적 지식이 있는 여자가 조금 좋거든. 근데 또 요 문제, 그 지금 이 출산 장려 정책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약간 갸우뚱한 면이 뭐냐. 아니 이럴 거면 나경원은 왜 그렇게 깐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지점에서 지금 이것도 약간 우리 우파 내에서 약간 갈등 구도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냥 공정하게 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는데 약간 이제 서로 간의 정치적인 유불리기로 이제 상대방을 막 때리다 보니까 약간 이상해진 거야. 나경원이 얘기했던 거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돈을 좀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 나경원 언니가 강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은 없다. 이 경원 언니가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경원 언니가 저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까지 갖고 왔어.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건 아닌데 경원 언니만 억울한 거야. 당시에 지금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를 보면 이 홍준표 뭐가 뭐라고 했냐. 북유럽은 국민 담세율이 높으니까 복지 정책을 푸는데, 그런데 국민 담세율이 북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북유럽 복지를 따라가냐?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책 없이 퍼주냐?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때 좌파 포퓰리즘으로 국가 채무 천조를 만들었다. 최근 윤석열 정권 저출산 대책 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조의 없이 좌파 포퓰리즘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윤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배척한다고 선언한 걸 모르고 이런 정책을 발표했거나 한번 튀어버리고 혼자 생각하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료로서는 지극히 부당한 거라고 그러겠는데 이게 지금 그 나경원을 깔때 하신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게 정말 웃기게 됐어. 저 때는 나경원의 저출산을 위해서 비탄감 정도로 막 들지도는 그 저건 안 된다고 왔는데 이제 와서는 지금 정당에서 얘기하니까 준표 형님이 중간에서 좀 상황을 웃기고, 우리가 저 때를 돌아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은 진정성 있게 믿을 수 있겠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선거 다가오니까 그냥 던지는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기 딱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정책을 제시한 거는 잘했고 뭐 나름대로 저출산 대책이라는 면에서도 명분은 있었다. 근데 이제 재원 마련과 그럼 대체 나경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파 내에서 조금 갈등 구조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우파가 원래 돈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돈 뿌리는 게 부채가 늘어나고 돈 뿌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우리가 그런 거는 좋지가 않다. 예, 지향을 해왔는데 지금 완전히 좌파들 쪽에서 주장하던 것들을 우리가 또 같이 주장하는 격이 된 거야. 물론 재원 마련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겠지. 뭐 좌파 쪽에서는 이제 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뜯어서 이거 하자 이럴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우파 쪽에서는 부자들한테 이미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쓸데없는 예산을 모아서 쓰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증세를 하겠다든가 이러면 이제 반발이 장난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좌우가 좀 예산 마련에서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저출산에 있어서는 돈을 뿌려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런 지점, 그런 부분에서 돈을 뿌리, 그러니까 저출산에 한해서는 돈을 뿌리는 정책으로 간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좀 있어. 해외에서 돈을 뿌려갖고 출산율이 늘어났던 사례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약간 좀 인구수가 적은 국가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은 있지. 또 우리나라 분들이 또 돈 받는 거 좋아하잖아. 그 출산하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라는 거는 공감할 수 있는데 사실 저 정책에 이제 여러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기 25만 출생아 수 25만 명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근데 만약에 25만 명이 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저 정책이 유지가 될 수 있겠냐. 54조가 아니라 그다음에 뭐 60조, 80조가 이렇게 필요할 수 있는 거야, 1년에.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이 늘어나는 걸 계획으로 하긴 했는데
출산율이 25만 이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가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저게 영원하기가 좀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정책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점점점 액수가 줄어든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3명만 낳으면은 18세까지 무조건 뭐 100만 원씩 나오니까 그것만 믿고 애를 낳기에는 되게 불안전한 구조에 있는 거지. 왜냐면 그 액수를 18년, 20년, 그러니까 18년 동안 그거를 진짜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있겠냐. 그게 만약에 25만 명 넘으면 그만큼 액수를 줄이든지 증세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설계 자체는 약간 조금 이제 비판을 받을 구성은 있지만, 나는 그래도 저런 아이디어를 국민의힘에서 빨리 냈다라는 거는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뭐라도 하겠다라는 거는 의지를 보였으니까.